안녕하십니까.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 소장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차선 1주 도로변에 나와 있습니다. 아마 이 물건을 좀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. 제가 과거에 여기를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용도지역, 여기가 자연친화지구가 아니었다 보니까 건폐율이 20%였는데 지금은 이제 50%로 상향이 돼 있고요. 전체 매가도 지금 한 150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130만원까지 지금 2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. 전체 여기가 40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8천만원 이상 단가를 지금 조정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해녀박물관 바로 뒤편에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일주도로가 양쪽으로 껴 있어서 시외버스가 지금 성산부터 제주공항까지 가는 시내버스 정류장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. 아무래도 마을 안에 좁은 골목 안에 있는 토지보다 4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으면 차후의 활용도라든지 가치 상승이 더 예상이 되는데요. 좀 저평가가 돼 있던 부분도 있고 건폐율이 어쨌건 50%가 나오게 되면 두 분이서 매입을 하신다 했을 때 약 220평씩 해도 바닥에 110평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될 것 같고요. 지형도 어느 정도 평탄하기 때문에 차후에 뭐 토목공사라든지 추가적인 비용이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수관이랑 상하수도 전기 기반 시설이 다 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특별하게 기반시설 관련한 추가 비용은 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 맞은편으로 보이는 일반 이제 마을 안에 토지들 같은 경우에 차후에 상업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. 큰 차량의 진입도 불가하거니와 일단은 큰 도로에서 시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많이 떨어지는데 가격대가 마을 안에 토지라고 해서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죠. 뭐 오히려 더 비싸게 부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딱 400평대에서 마지막 한 땅을 찾기가 또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오늘 또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. 오늘 여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, 자연친화지구입니다. 건폐율 50%에 용적률 100%고요. 전체 1382제곱미터, 평수로는 418평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도로 앞쪽으로 약간의 이제 국유지 공간도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면적은 한 420평이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특별하게 뭐 제한사항이 있거나 하는 거는 없고요. 여러분들이 가성비 좋은 토지, 그리고 지금 물가 인플레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 더 저렴해지고 조건도 괜찮은 토지가 있다고 하면 좀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만약에 이 토지를 매입한다면 뭐 부담 없이 가게 되면 두 명이서 매입을 해서 한 달 살기 다가구 부지로서도 가격대가 괜찮을 것 같아요. 세화 하도 해안도로 인근으로 해서 독채 펜션이라든지 한 달 살기
건물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. 근데 해안가 쪽으로 가면은 거의 평당 단가를 한 300에서 400만 원 그 이상도 지금 부르는 상황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지금 반값도 안 되죠. 그 요건에서 건축물의 인테리어와 컨셉을 확실하게 잡는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모든 기반 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오수관이 없으면 연면적 제한이라든지 용도 제한 들어가는 거 아시죠? 예. 참 가격 대비해서 괜찮은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도로에서 한 5분, 3분만 더 달리면 이제 세화 읍내에 들어가는데 고등학교, 중학교, 초등학교와 모든 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, 성실 부동산 이소장입니다.